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미꽃 지고 난 다음에 시방 앉은 모습입니다. 지금 할머니 머리 풀어해준 것처럼 흰색도 있고 지금 산발입니다. 꽃이 없어도 이 자체가 예쁩니다. 여는 독초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기어다니는 벌레지 잡을 때이 전초를 캐서 집어넣으면 그 벌레가 죽는다고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할미꽃입니다. 그러나 법제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좋은 약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할미꽃. 쭉 여기 많이 났어요. 할미꽃. 이렇게. 여기도. 할미꽃 피고 난 다음에 시방 앉은 모습, 실을 연결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요 옆에는 요거는 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되었죠? 요거는 또참 특이하네. 요거는 요거도 맹 할미꽃 모습인 할미꽃인데 요거는 쟤보다, 아, 요거는 날아, 아,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이제 씨앗 번식하려고 하는, 그 날기 위한 그런 솜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들레 홀씨되어 날아가듯이 지금 요 상태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바람이 불면 씨앗이 연그럽기 때문에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그것보다 전에, 이제, 요런 모습으로 이제, 요런 모습으로 연결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요 새파란 속에, 요 속에, 새파랗게 들어있는 요 속에 씨앗인데, 지금 연결을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 과정, 조금 전에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이제 날아가려고 하는 번식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솜털같이 요렇게 다르죠? 얘는 씨 연글고 있는 모습. 얘도 씨가 연글어가고 있는 모습.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풀리고, 그 다음에 솜털처럼 요렇게 된 거는 이제 멀리 날아가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준비 단계. 여러분, 오늘 영상은 할미꽃 씨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꽃은 늦어서 제가 담지를 못하고 연그러가는 시방 연그러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번식을 위해서 날아가기 위한 준비. 여기는 열매를 익히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